안녕하세요. 원미라예요. 원래 제 동영상은 광동어로 찍는데 이번 주제 정한 다음에 한국어로 얘기하면 한국분들에게도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한국어로 하기로 했어요. 한국어는 잘하는 편 아니지만 동영상 찍으면서 연습도 많이 할 겸 많은 한국분들이 홍콩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 동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거예요. 1. 홍콩 사람들이 다 영국 모습 본 줄 알았다. 난 런닝맨에서 영국 모습 많이 들었는데 그게 무슨 영화야? 글쎄? 나 본 적이 없는데? 그러니까 홍콩 사람은 영국 모습을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. 특히 지금 어린들이 한국 드라마, 예능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. 영국 모습 얘기를 꺼내면 아마 모를 거예요.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이 영국 모습 잘 아는 편 아니에요. 저도 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 그렇게 유명하다면 나도 한번 찾아볼까? 2. 모두 다 영어 잘하는 줄 알았다. 와, 홍콩 사람 영어 잘하니까 좋겠다. 너무 부러워. 야, 다들 잭슨인 줄 아니? 잭슨이 언어 천재야, 천재. 제 생각에는 어디든지 영어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홍콩 사람 치고 모두 다 영어 잘하는 거 아니에요. 3. 차를 뜨겁게 마시는 게 신기하다. 이거 어떻게 마셔? 차 원래 뜨겁게 마시는 게 아니야? 한국 사람은 뜨거운 거 많이 먹는 편이에요. 그리고 차는 뜨겁게 마시는 게 사실 차가운 차보다 따뜻하게 차를 마시는 거 훨씬 영양이 더 많아요. 그리고 늦게 음식 먹으면 속이 좀 불편하잖아요. 그때는 따뜻한 차를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잘 돼서 많이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. 4. 제철 안에 음식 금지. 아, 배고파. 안 되겠다. 여기서 뭐라도 좀 먹고 가자. 어? 여기 안 되지. 제철 안에서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거야. 벌금 내야 된대. 우리 그냥 빨리 가자. 지구 안에 잡히면 벌금 내야 돼요. 벌금 최고 2,000불인가? 음식이 얼마나 가볍더라도 안 된대요. 이거 좀 인간적 아니죠? 홍콩 지하철의 규칙 좀 심하긴 해요. 5. 광동어로 얘기할 때 욕하는 것 같다. Why? 하루 종일 뭐 하면 웃고 여름 저래 팠나? 뭐라면 가나 해가나? 미라야, 무슨 일 있었어? 괜찮아? 뭐야, 무슨 말이야? 아까 핸드폰 들면서 누구랑 싸운 거 아니었어? 아니야, 우리 엄마였어. 피곤하다고 자겠다고 한 거야. 광동어 성조가 9개 있어서 강조해야 하는 부분은 되게 많아요. 부드러운 한국어랑 비교하면 발음이 다르기도 하고 욕 같기도 하죠. 인정. 그럼 홍어에 대한 오해 풀리기 여기까지입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해주시고 다음에 더 봐요. 안녕.